아, 내가 사실은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은 선거가 뒤로 갈수록, 응? 뒤로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 시사타파가 가수리아 사퇴 운동했다고요? 아, 그래서 지금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욕하면 안 되겠네. 나는 왜 그러는지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리아에 대해서 막 비판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리아를 왜 비판하지? 뭐 잘못했나? 그냥 잘 몰라가지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보지 못해갖고. 하여간,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도태우, 장해찬이 엄청나게 활약을 해가지고, 사실 민주당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었는데, 아, 국민의힘이 도태우하고 장해찬을 날려버리는 바람에, 아, 어떡하나. 좀 근심이 생겼거든요. 근심이. 있어야 되는데. 어, 그런데,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도태우와 장해찬이 정말 큰 결정을 이번에 했죠. 우선 도태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거 나오겠다는 거죠. 도태우하고 예찬이가 공천 취소가 됐는데 그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나온다는 거.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공천 취소 대구 중남구 도태우 무소속 출마 시끌시끌. 근데 지금 보수 쪽은 보니까 도태우 국민의힘에서 도태우를 취소한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난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도태우가 엄청 영웅이다, 영웅. 야, 도태우가 뭘 잘못했어?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겠지. 뭐라고 하냐? 경선 과정에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중구, 남구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선진화를 향해 깃발을 사수하겠다. 건국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정신을 이어받아 중구와 남구를 보수의 심장으로 되살리는 일에 앞장서겠다 하면서 본인 나오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직 그 대구, 중구, 남구 같은 경우 민주당의 국민의힘에서 지금 누구 공천했습니까? 제가 아직 제대로 못 봐가지고 공천 아직 안한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경쟁했던 후보가 누구냐면 강사빈 상금 부대변인인데 이 강사빈이 뭐라고 하냐? 도 예비 후보의 무소속 출마는 결정은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공천이 취소된 도 예비 후보의 무소속 출마는 사익에 눈멀어 당의 총선 승리 더 나아가 공정과 상식을 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형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태우가 나오는 대구 중남구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이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죠. 거기는 국민의힘 후보가 두 명, 세 명이 나와도 민주당이 당선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도태우가 무소속으로 나오면은 도태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가 원래 그 유명한 곽상도 지역이죠, 곽상도. 민주당이 한 번도, 당선돼본 적이 없고, 당연히. 곽상도가 여기서 재선하고 있다가 의원직 상실해가지고 재보궐 때 임병헌이 당선된 건 아닙니까? 그런데 곽상도가 범죄 혐의로 의원직이 날아가면서 사실은 국민의힘의 문제 때문에 선거가 재보궐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재보궐 할때 국민의힘에서 그 후보를 안 냈어요. 후보를 안 내가지고 보수에서 도태우 나오고 주성형 나오고 임병헌 나오고 했는데 누가 됐어요? 결국 임병헌이 됐어요. 23%로. 보수가 막 3명, 4명이 나와가지고 표가 갈려도 이길 수가 없는 곳이야. 이길 수가. 대단하죠? 예. 그때 물론 뭐 국민의당이 나오긴 했지만 이 국민의당이 진보 표를 가져가진 않았을 거예요. 이때는 안철수가 거의 뭐저 쟤네들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기가 힘든 곳이고. 그전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곽상도 같은 경우가 김동연 후보를 거의 뭐 3배는 아니지만 2배 훨씬 이상으로 이긴 곳이고. 여기는 하여튼 도태우가 나오면
도태우가 지금으로서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누구를 공천했는지 아직 제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도태우가 나오면은 뭐 우리는 기대하기를 아 분열되면은 이기지 않을까? 아니요. 보수로 분열에 분열이 돼도 민주당이 이기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어려운 지역. 근데 또 하나 장해찬. 장해찬도 오늘 기자회견했죠. 설마 했는데 장해찬 뭐라고 하냐? 무슨 속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겠다고 해.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장해찬이 오늘 막 울먹였어. 막 울먹이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라고 기자회견을 했냐? 부족하고 철없는 20대 시절에 말실수가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수영구 주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저버릴 수 없었다. 수영구 주민들께서 저의 진심을 다 바친 사과와 반성을 받아주시고 청년기의 실수를 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다. 제가 받은 공천장은 수영구 주민들과 당원들께서 주신 것이다. 공정한 경선에서 승리하여 수영구의 선택을 받겠다 하면서 지금 뭐라는 겁니까?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는 거야. 여기는 지금 국민의힘이 공천을 했죠. 공천했는데 지가 나가서 이긴 다음에 돌아오겠다는 건데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난 이거 놀랬어. 지가 지금 탈당하는 거 탈당해서 나오는 건데 뭐라고 약속을 하냐?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폭탄, 지하철 연장이나 재개발 같은 대규모 사업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저 여당 후보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1호 참모 장해찬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대통령 1호 참모의 명예를 걸고 공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아, 예찬이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게 일리가 있지. 본인이 대통령의 1호 참모였고 아무 여당 후보 아무나 온다고 의미 있는 게 아니고 나같이 대통령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후보로 와야지 지하철 연장이라든가 재개발 대규모 사업 같은 거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가 탈당을 했어요. 탈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나와 연결돼 있어. 그만 하는 거거든요. 이거 말이 돼요? 이 말이 돼?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전에 방송 하나를 봤어요. 뭘 봤냐면은 박재홍의 한판 승부. 여기에 누가 나왔냐면 서정욱 변호사가 나왔어요. 서정욱. 제가 너무너무너무 싫어하는 이 보수 꼴통 변호사인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변희재도 얘기했죠. 변희재도 뭐라고 했냐면 자기도 서정욱을 무시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서정욱이 말하는 게 다 맞더라. 그래서 대통령실에 지금 분위기를 딱 알려면은 서정욱의 말을 들어야 된대. 서정욱이 말하는 게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무슨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서정욱 변호사의 말이 진짜로 대통령실 대통령의 우중과 거의 똑같다는 거죠. 변인자가 그러더라고. 근데 오늘 뭐라고 하냐 서정욱 변호사가 오늘 장해찬이 이 공천 취소된 거에 대해서 윤석열이 격노했대요. 격노했대요. 격노하고 또 하나 뭐냐. 장해찬이 무소속 나오는데 윤석열이 허락했다는 거죠. 이건 이제 본인 말로는 이건 내 생각인데 자기 생각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장해찬이 무소속 나오는 거는 윤석열의 대통령실에 지지가 있으니까 나온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당에서는 예찬이의 이런 이 과거 발언 같은 것들 문제가 돼가지고 공천을 취소한 건데 결국 윤석열은 야 예찬을 취소했어? 내가 체리따봉춘 예찬인데 취소했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해가지고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찬이 나온 거예요. 도태우는 모르겠어. 도태우도 윤석열이 나오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도태우도 나왔고 예찬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찬이 나온 그 부산 수영구 있죠. 부산 수영은요
부산에서 거의 제일 어려운 곳 중에 하나예요. 부산에서 제일 어려운 곳.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체능이 나오면은 지가 될수 있다고 믿는 거지. 지난 선거에서 전북민 의원이 강윤경 후보한테 14% 차이로 이긴 곳입니다. 14%. 그런데 사실은 지난 선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왜 의미가 있냐면 강윤경 후보가 41%가 나왔거든요. 이거 처음이에요. 수영구에서 40% 넘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어.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온 게 언제냐면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한 다음에 열린 우리 당이 과반수 처음 넘을 때, 그때 분위기 엄청 좋을 때, 그때 처음으로 그때 허진호 후보가 39.04%가 나왔거든요. 처음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강경이 지난 선거에서 41%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강경 후보가 나름대로 굉장히 선전을 한 거야. 선전을 한 거야. 근데 요번에 이 강경 후보가 나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민주당에서? 컷오프 했죠. 컷오프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역 내려가면요, 말이 많았어. 어떻게 강경을 컷오프 하냐. 왜냐면 4년간 준비를 열심히 했거든요. 지난 선거에서도 되게 의미 있는 투표수가 나왔고, 4년간 준비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난데없이 갑자기 누군지도 모르는, 솔직히 말해서, 누군지도 모르는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유동철 교수를 민주당이 전략으로 내려보내면서, 여기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시끄러워요.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되게 시끄러웠어요, 여기. 왜냐면 좀 황당하지요. 아니, 경선을 붙이던가. 지난 선거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투표를 얻었고, 사실. 그리고 4년간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뭡니까? 조직도 있는데. 여기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갑자기 동의대 교수로 그냥 박아버렸거든요, 민주당이.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뭐 선거는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요번에 예찬이가 잘리면서 그 자리에 누가 왔냐?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정연욱 씨가 왔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부산 수영도 또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당도 난리가 났는데, 근데 최근에 강해찬 빈자리에 동아일보 논설위원 정연욱이 와갖고 난리가 났어. 넌 누구야? 그거. 왜냐면 여기도 지금 현역 의원이 전북민 의원이잖아요. 전북민 의원이 예찬이 날아가도 될줄 알았거든. 그런데 갑자기 득보잡 정연욱을 데려온 거지. 근데 이 사람은 부산진을에서 경선했다가 탈락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인지도도 없고, 탈락도 그냥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국민의힘이, 데리고 와갖고 전략을 줘버리니까, 지역 여론이 굉장히 분위기가 지금 안 좋다는 게,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는요, 좀 재밌어요. 최근에, 그, 유동철하고 예찬이하고, 조사한 게 나오는데, 보면은 지금 거의 뭐 20.4% 차이 나죠. 어마어마한 차이. 여기는 그냥 붙으면 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은 만약에 예찬이하고 또 지금 국민의힘이 직접 공천한 유동철이 내려간다. 아, 그러면은, 해볼만 하다. 해볼만 하다. 아까 그 도태후가 나온 중남구 같은 경우는 거의 못 이기고요, 여기는. 여기는 이기가 굉장히 힘들고, 사실. 이런 보수 후보가 3명 나와도 이기기 힘든 곳이에요. 힘든 곳이고. 그런데, 지금, 부산 수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긴 하지만, 만약에 예찬이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요번에 공천한 후보가 만약에 나온다. 정형욱이. 그래서 만약에 치열하게 만약에 싸운다. 그러면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이길 가능성도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도태우 그리고 예찬이가 이기냐 지냐가 문제가 아니죠. 이 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둘 때문에 전체 선거 구도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지금 부산이 국민의힘한테는 되게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여론조사 꽃이 1월 달에 했던 조사를 보면은 부산의 18개 선거구 중에 민주당이 앞서는 곳이 진구 울이 있고요. 진구 울은 지금 국민의힘의 이현승 후보가 있는 곳인데 여기 진구 울은 지금 민주당이 앞서고 있어. 오차범위 안에서. 반면에 서구 동구, 연제구, 금정구 이세 군데는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앞으로 앞서고 있는데 나머지 15곳 정도. 이 정도는 지금 박빙이에요, 박빙. 오차범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산에서 예찬이가 뭐 도태우는 대구니까 예찬이가 부산에서 좀 활약을 좀만 더 해주면은 야, 이 15군데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도 있다. 예찬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찬이 하나 주면 되지 뭐. 예찬이 하나 수영구 니 먹으라고 해. 먹어도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예찬이 하나 뭐 수영구 먹고 안 먹고 떠나가 아니라 예찬이 때문에 부산 전체의 분위기가 민주당으로 좀더 유리하게 갈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 민주당이 총선 압승하는데 예찬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민주당 총선 압승을 위한 이런 필승 카드 3 플러스 1 했는데 3 플러스 에서 1, 2번이 누구냐? 도태우와 예찬입니다. 얘네들은요, 참 재밌는 게 도태우 예찬이야 의원 될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그거를 물고 늘어져야지. 그래서 이거를 전국 선거에 이용을 해야 돼요. 전국 선거에. 그러면 이게 전국 선거에서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예찬이하고 도태우가 부석순환 발언으로 사과하고 반성했잖아. 사과했잖아. 도태우도 사과하고 예찬이도 반성문 썼잖아. 그래 놓고 무소속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수도권이라든가 지금 뭐 대전 같은데 충남 같은데 난리야 난리 이러면요. 다 죽이는 거지. 응? 그두 사람 지들 두 사람 살겠다고 전국 모든 지역구를 다 1%씩 날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민주당으로서는 뭐 좋은 거죠. 도태우 예찬이 뭐이두 사람의 운명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모든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마이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도태우와 장해찬이 민주당 필승을 위한 아주 중요한 카드로 지금 부각이 된 거죠. 사실은 없어질 뻔했어. 없어질 뻔했어. 야, 민주당은 요번 선거 정말 지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 에이스 두개 들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진짜 에이스는 따로 있죠. 그게 네 번째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슈는 민주당의 필승 카드로서 도태우와 장해찬의 무소속 출마를 환영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세 번째.